거듭잇자 진짜 이렇게 되나요? 안녕하세요. 잠닥터형 김주영입니다. 아, 요거 이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.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? 이 짤이 수십 년된 거잖아요. 제가 모발이식 시작하는 12년 전에도 이거 갖고 와가지고, 아, 이럴까봐 초반인데, M자 초반인데 모발이식 못 하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, 이짤 때문에 오히려 뭐 초기에 모발이식을 하면 나중에 심을 게 없는 거 아닌가요? 정말 파생되는 이야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.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. 20대, 7, 80대라고 칠게요. 완전 대머리니까. 20대 초반에 M자 탈모 조금 있어갖고 모발이식을 한 분이요. 무려 60년 동안 자기 대머리 다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겠어요? 사실 20대 때 심은 분은요, 20대 중반에 와서 심고 20대 말에, 30대 초에, 30대 중반, 30대 말에 정말 대여섯 번도 심어요. 그래서 나이 80이 되시더라도 뒤에까지 다 채워놨을 거예요. 그래서 이 짤은 한계가 있어요. 사실이 아니에요. 과장된, 제가 보기엔 이거 SF 짤이거든요. 가능성이 있을 순 있으나 가설에 불과하다. 정설은 될수 없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된 나름 파생된 잘못들이 무엇이냐면, 20대 때 앞을 심으면 뒤에 심을 게 없어갖고 안 심은 게 아니겠죠. 아니, 뒤에 머리카락 얼마나 많아요. 여기 또 표시도 돼 있네요. 그러니까 필요할 때 자기가 심으면 되고요. 특히 제가 늘 드리는 질문이 있잖아요. 지금 사실 완전히 까맣게 칠해놓지 않아서라고 하더라도 이 그림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, 가늘어지기 시작을 해서 듬성지고, 특히 옆모습을 봐도 선천적인 빗모네요. 우리가 늘 강조하는 이 사이사이에 심으면 또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. 물론 궁극적인 질문, 동반 탈락으로 인해서 더 빠지지 않느냐라고 염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, 또 이런 얘기를 해요. 여기 욕심내서 미리 심으면 나중에 다 대머리 되면 어떡해요? 그왜 그렇게 생각하실까요? 하다못해 이 사진을 보시더라도 심은 건 영원히 같잖아요. 그러니까는 이 사이사이에 이식을 하고 자기 머리카락이 좀더 탈모가 되더라도요, 이식한 게 남으니까 대머리가 되지 않죠. 그야말로 휑 비기 전에 또 심고, 휑 비기 전에 사이사이에 또 심고, 결국은 여기다가 요거 옮겨놓고 이 모습으로 평생 갈수 있다. 이게 오히려 이 짤에서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. 이제는 올바른 내용 아시겠죠? 그렇다면 곧 병원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